그때 갑자기 처음에 갑자기 중국 사람들이고 어느 집에 온 그러니까 이게 시작하고 해야지 먼저 말하면 어쩌지? 아 이거 시작이야? 마, 야 이게 또 무슨 말이야? 난 시작 아닌가 했는데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엄마가 또 왔습니다. 네. 아, 우리 엄마가 안 나온다고, 엄머니 언제 나오십니까? 하고 댓글 달아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는데요. 저희 엄마가요, 그 댓글을 직접 읽어보고, 내가 가야 되겠다. 하더니 올라오셨습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엄마가 얘기하세요. 네. 내가 89년도 하고 91년도에 중국에 사촌 언니가 있어서 친척 방문을 갔거든, 그때. 갔는데, 중국 사람들이 입소문을 듣고 너무나도 내 깜짝 놀랐어. 대한민국에 대한 입소문을 듣고? 입소문을 듣고. 그러면 대한민국에 대한 입소문을 듣고 엄마가 놀랐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그때 내가 대한민국 정말 부흥하고 위대한 나라다 이런 걸 생각했다고 그때 내가. 그래? 어떻게? 물론 내가 중국 방문을 갈 때 좀 사기도 당했지 그때 내가. 엄마 사기 좀 당한 게 아니라 콧방에서 다 털어가지고 알몸에 왔잖아 그냥 미안한 그때 깜짝 놀란 여러분 제가 엄마가 얘기하니까 이런 얘기하니까 제가 지금 이 옛날에 있었던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엄마가 첫 번째는 괜찮았어요. 두 번째 91년도에 중국 친척 방문 겸 장사를 갔어요 중국으로. 그래서 이제 어느 날에 이제 북한을 다시 넘어온다 하는 날 저는 이제 세관으로 마중 나갔는데 엄마! 멀리서부터 다리 엄마 절반쯤 넘어왔을 때 엄마! 엄마! 하는데 우리 엄마가 엄마! 그때 엄마 인상이 됐어. 그러게. 이렇게 넘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나 했더니 다른 사람들은 말 그대로 장사니까 보따리고 그냥 그 이고 지고 들고 끌고 막 난리나게 끌어오는데 우리 엄마는 아무것도 안 들고 빈몸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나 했더니 엄마 짐은 어떻게 해야 될까? 다 사기 당했다. 중국 가서요. 북한에서 그때 그 오징어랑 그 명태, 엄마 이런 것들이 굉장히 돈이 돼서 중국으로 가지고 넘어갔는데 길거리에서 장사꾼들한테 사기를 당해서 목적지도 도착 못하고 길거리에서 그걸 다 팔고 그 돈 다 날리고 가서 도착도 못하고 가는 길에 사기 다 당하고 돌아서 왔습니다. 아무튼 그런 가슴 아픈 얘기가 있었는데 그래서 막 그때 그때 처음에 갔을 때 들은 이야기란 말이 그런 89년도에 80년대 말에 벌써 그런 아 대한민국이 그렇게 잘 산다고 했으니까 얼마나 그 깜짝 놀란 일이야. 그렇지. 아, 그때는 못 들었는데 북한에서는. 그래, 못. 아니 북한에서 계속 그랬잖아. 헐 벗고 금주리는 남녘땅 형제들 도와주자. 그전 그잖아. 그다음에 뭐 남자 소녀는 뭐 병원비 낼 게 없어서 뭐 눈을 팔아서 병원비를 물고 무슨 간을 팔아서. 그리고 애들은 뭐 학교가 그 월사금을 못 내서 그래서 그 미국 놈들이 구두로 닦아서 월사금을 낸다. 아, 맞아. 엄마 그전이, 기억력도 좋다. 아이 그래 그 전에 얼마나 그렇게 많이 그렇지. 뭐 그랬냐 그때 그 그러니까 난 그저 그렇게 생각하고 갔댔지 내가 그래 처음에 그저 중국 갔댔어. 처음엔 그래 그때 처음에 내 일이 잘 되지 않아. 그래 갔는데 중국에 가니까. 언니는 집에 그 동네에 있는 아줌마가 놀러 왔는데 대한민국이 남조선에 갔다가 자기 며칠 전에 왔다 이러더라고. 엄마 놀랬겠다. 그래 왔는데 하는 소리 뭐인가 이러더라고. 대한민국 가문이 기회들이 어떻게 깨끗한지 담배 꽁짜 안 나오고 먼지 하나 없다고. 찰떡 뜨거도 먼지 붙을 게 하나도 없다고 이러더라고. 길이 얼마나 깨끗한지. 그렇지. 그 놀랬겠다. 그러고 그 다음 또 뭐인가. 대한민국은 이 맨 따위 흙 따위라는 게 보고 축제도 없다는 게란 말이야. 그때 엄마한테 들었어. 그때 논두럭두고 다 아스팔트라고. 그래. 너도 어떻게 기억하는구나. 그 말 듣고 깜짝 놀랐지. 논두럭두고 다 아스팔트 돼 있다 그러더라고. 그래 우리 그 북한 따위라는 게 솔직히 말해서 아스팔트 다 뭐야. 그렇지. 장마당 가자면 그 장아리 신고 가서 철벅철벅 하면서 신발이 다, 신발 빠지고, 다 빠지고 장하시는 사람 부자고 다리 다 거두고 다니고 그랬지. 그랬지. 그런데 글쎄 그러더라고. 그 다음 또 뭐 이라 하는가. 그 한국 가면 아침에 일찍에 가기다 하면 옷을 버리는데
거의 이제 가면 진짜 좋은 옷을 고른다는 게란 말이야. 그렇지, 맞아. 어. 그럴 수 있다. 맞네. 그렇다고 그러더라고. 그 다음 또 뭐인가. 텔레비하고 냉장고를 내다 버린다는 게란 말이야. 이해 안 되지, 우리는. 어, 그래, 우리 이해 안 되지, 그게. 그래서 우리 내 친구는 거기서 텔레비를 버리는 거, 새 텔레비를 버리는 거 그거 가져왔는데 그게 얼마나 잘 나오는지 모르겠다 그러더라고. 야, 그때는 그래서, 이해 안 되는데 한국에 와보니까 진짜 버리는 게 많지. 어, 그래서 난 그때 아이 새 텔레비를 어떻게 다 버리는가. 아이 우리 북한은 아직 흑텔레비도 넣은 사람들 매일 빛이 없는데. 그렇지, 맞다. 아, 그래. 흑백 TV도 없었지 그때 별로. 그래, 없었지. 근데 그새 새 텔레비를 버리는 거 가져왔는데 그렇게 잘 나온대. 냉장고는 무거워서 못 가져왔는데 새 텔레비 가지고 왔대. 맞다, 냉장고는 무서운 무거워서 못 가지고 오지. 그래. 그렇게 잘 나온다고 그러면 그러더라고. 아. 그다음에 화장실은이 웬만한 집보다 더 깨끗하다고 그러더라고. 난 그때 몰랐어, 그때.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우리 북한의 화장실이란 거는 생각해봐. 야, 야. 엄마, 나 지금도 생각하고 겨울에는 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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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어서 그러게 말이야.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지고 도끼를 가지고 퉁 까가지고 그러게 볼일 봤지. 근데 중국도 가니까 화장실이 난 중국 화장실이 참 이상하더라. 앞에 문이 없더구만. 맞아, 엄마. 어. 그리고 다 마주 앉아서 볼일 봐. 난 처음에 거기 너무 못 들어가겠더만 처음에. 아니 그러게. 아니 들어가면 눈이 멜뚱멜뚱해서 다 지금 앉은 사람들 쳐다보는데. 서로 앉은 쳐다. 아, 그러게. 이 앞이면 이렇게 딱 가리고. 어. 야 참 중국 화장실은 참 이상하더라고. 야 그런데 맞아. 한국 화장실은 어찌 깨끗한지. 야 웬만한 집보다 더 깨끗하다더라고. 맞아, 맞아, 그래 맞아. 야 진짜 그런가. 난 그저 그렇게 생각했지. 어. 그때는. 야 그다음에 그래. 또 뭐이라 하는가. 그 우리 조카들이 이러더라고. 아재 우리는 화장품이랑 그다음에 그 좋은 건 다 그 한국 거 쓰지 이 중국 거 안 써. 그럼 이거 이 타월도 이게 세수건도 이게 다 남조선 끼어 이러더라고. 그래 중국이 잘 사는 사람들은 다 한국 거 쓴다는 게란 말이야. 그리고 그러더라고. 그리고 하지만 뭐 이래 하는지 알아? 대한민국을 아니 중국은 남조선을 따라가자면 30년 있어도 못 따라간다 이러더라고. 야, 그 89년도에. 89년도에. 그러냐. 그러니까. 그 말이 맞네. 그러게. 그럼 뭐, 아니, 북한은 뭐, 아니, 우리 등대 처음 우러러보는 중국이 한국을 따라가자면 30년 있어도 못 따라간다니. 야 세상에. 엄마 말 잘했다. 등대처럼 우러러보던 중국이 중국 사람들이 한국 따라가면 30년 더 있어야 된다니. 우리는 뭐 앞이 안 보이지 뭐. 안 보이지. 50년도 아. 더 떨어지지. 야, 내가 볼 때는 50년이 뭐야 더 떨어졌어. 더 떨어진 것 같아. 야, 난 그때 진짜 너무 충격받았어 그때. 그 다음에 또 뭘 한지 알아? 쓰레기로. 맞다. 이렇게 비닐봉투다 여기서 이렇게 내놓으면. 맞다. 차와서 헐 지러가고 헐 지러가고 이런다. 그 얘기 들었어, 나도 엄마한테서. 어, 야. 그래, 나, 마, 이거 무슨 소리야. 쓰레기로 그러니까. 비닐봉지다 여는다니. 이해 안 우리는 그저 쓰레기 자이, 그저 탄째, 또에 뭐, 그 다음에 뭐, 휴지에 그저 막 그래서 그거 쓰레기 버릴 적에는 오늘은 오반이 하시오. 이번 주는 오반이 하시오. 이러잖아. 구역별로, 구역별로. 다음 주는 또 이렇게 뭐 육반이 하시오. 이렇게 그러지 않아. 그래서 과제가 있지. 과제가 있지. 그래 또 그때는 또 휘발유 값을 돈을 내야지. 쓰레기를 실어내가야 되니까. 쓰레기를 또 실어내야. 그 다음 또 쓰레기 또 불나 그건 새벽에 가야 되거든. 맞아. 그래 새벽에 나가서 그것도 민만 동원해서 그 쓰레기 자에 올라가서 쓰레기 먼지 뽀얗게 쓰면 그 쓰레기 버리. 야, 이거 생각해봐라. 야, 하늘과 땅 차이지. 하늘과 땅 차이지. 그죠, 맞아. 엄마, 그때 엄마 얘기하기를 남조선은 쓰레기를 이렇게 봉투에다 넣어서 버린다 해서 이해 안 갔었지. 그치. 나도 저 쓰레기를 어떻게 봉투에다 넣을까. 그러게 말이야. 참 이해 안 가더라고. 야. 나도 그때. 그런데 글쎄 그런다니까. 나는 너무. 야, 그렇게 말로만 듣던 들어왔던 그렇지. 대한민국에서 엄마랑 그러게. 나랑 이렇게 살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야 진짜. 야, 그런 말만 들었던 남조선이 이렇게 우리 와서 산다니 이게 꿈이요. 꿈이요. 생지요. 이야 진짜. 그러게. 그때 그렇게 들었던 게 참 오니까 현실인 거야. 그렇지. 맞아. 아, 진짜. 정말 다 현실 속이지. TV 냉장고 뭐 버리는 거는 기본이고 그러게. 그것도 그냥 버려 돈 주고 버려. 그러게 말이야. 아. 나도 내가 이 55인치를 싸주니까 내가 아 시시퍼퍼난 택텔리를 버리지 않아. 맞아. 아, 그 TV를 한 10년 넘게 봤잖아 엄마가. 그래 10년 넘게 봤지. 그래 내가 하나 사드렸지. 그러게. 야, 그 사실 버리는 게 아깝더라고. 야 이거 북한에 보냈으면 얼마나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근데 엄마 이게 제품도 자꾸 바꿔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 나라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 한
그래도 머퉁이는 기여를 하는 거예요. 그래. 안 바꾸면은 계속 새 제품이 나오는데 그래. 안 사주면 안 되지. 사줘야지 나라 경제가 활성화가 되지. 엄마 너무 아껴도 안 좋은 거예요. 우리 엄마가 아, 중국 땅에서 들었던 대한민국에 대한 이야기를 그때 듣고 너무 놀랬다고 하는데요. 그때 당시 저도 정말 놀랬었거든요. 그래, 그래 나 가서 우리 그 영감 보고 말했지. 내 그 아버지 보고 말하니까 남자손은 잘 산다는 건 자기 이미지부터 알고 있다 하더라고. 아버지는 아버지는 다 알고 있었어. 그러게. 야. 아버지는 천재였어 그 당시에. 그러게. 다 알고 있었어. 당신이 이렇게 말하게 되면 어디가 말할 것 같아서 그냥 말 안 했지만 난 다 알고 있어 이러더라고. 엄마 아버지가 엄마도 못 믿었대? 그래. 이야 아버지고 이야 엄마도 못 믿었단 말이야. 이야, 글쎄, 이야. 우리 그러게. 아버지가 그런 분이었구만이. 살아계셨으면 내가 한마디 하는데. 그러게. 내가 생각하는 거는 야 이 좋은 세상에서 영감이랑 같이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겠는가 이런 생각을 난 많이 해 지금도. 그거야 뭐 두 말하면 전설이 지나. 이미 다 하늘나라를 갔는데. 오늘은요 우리 엄마가 또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건강하세요. 건강하세요.